Can you feel my heartbeat?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있나요? 나만의 취미 활동?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? 여기 설레는 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구경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여행.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데요. 다름 아닌 음식! 먹으러 떠난다는 말이 생길 만큼 여행지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경험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. 지역 특산물부터 대표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먹고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재미로 손꼽히고 있죠. 실제로 각종 여행사는 음식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출시하기까지 했습니다.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의회에서는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는데요.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. 본 조례는 여행의 주 목적 중 하나인 음식을 더 많은 여행자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관광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. 이제껏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더 각광받을 로컬 관광을 이제는 경기도의회에서 직접 신경 써서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유명한 먹거리들을 직접 만나보러 갔는데요. 각종 SNS를 달구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 동네. 바로 경기도 수원! 수원의 대표 음식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. 뽑자면은 1순위 치킨! 동작! 수원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수원 왕갈비하고 그리고 수원의 통닭거리죠. 시민들이 직접 뽑은 수원의 대표 음식은 통닭! 8월의 더운 날씨에도 통닭을 찾는 사람들로 그 명성을 짐작하게 하는데요. 군침 도는 통닭 냄새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이 통닭 골목에서 54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최용철 사장님.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? 제가 6살 때 처음에 가게 열었었다고 그랬고 지금 54년째 제가 2대째 운영 중인 가게고요. 이쪽 통닭 골목에서는 아마 최초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는 54년 동안 계속 한 가지 메뉴만 선택해서 하셨고 저도 그걸 지금 따라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인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54년 이상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약 50년을 이끌어온 사장님의 경영 철학과 변치 않고 지켜온 맛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.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식 특가 거리도 됐고 음식 관광 오시는 분들도 무조건 수원 가면 통닭 먹어보러 가자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통닭을 먹으러 지역 곳곳에서 방문한 손님들. 맛있는 소리와 표정으로 그 즐거움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. 너무 환영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여러 가지 지역 축제도 늘려주시고 뭐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주변 소상공인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이외에도 경기도에는 수많은 음식 특화 거리가 있는데요. 또한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. 바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지역 축제.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 양평에서도 지역 특산물인 산나물을 이용한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. 매년 진행될 만큼 인기가 좋은 축제라고 하니 내년에는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겠네요. 음식 관광 콘텐츠 산업 조례에서는 이런 지역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더욱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. 경기도 음식 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.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? 음식 관광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검열과 개선. 음식 관광 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사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,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. 음식 관광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과 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인 실무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.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과 이를 즐기는 여행객들. 경기도 내의 다양한 음식과 함께하는 음식 관광 콘텐츠 산업. 음식 관광 콘텐츠에 관한 전국 첫 조례인 만큼 선도적인 음식 관광 분야의 선도주자가 될 경기도를 기대해주세요.